내가 후쿠오카론 키호텔을 여친과 가지만 않았어도 동전파스만 다섯 통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. 시벌 동전파스 부산 가면 널리고 널려서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동전파스 할머니들 있거든? 아주 그냥 그... 저 뭐야 그... 저 뭐라 그래 그... 쇼핑 바구니 있지? 거기 안에 그... 아이보리색의 그 할방구 이렇게 할방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할방구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동전판스 그거 막 수두룩 빽빽 싸가지고 다섯 개에 뭐 만원 막 이렇게 팔어 세 개에 만원인가 해가지고 아 또 생각하니까 또 씨바 호빵맨 모기 패치 또 생각나네 이 개같은 거 야 그 호빵맨 모기 패치 씨바 호빵맨 모기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애벌레 옛날에 문방구에서 먹던 애벌레 비슷한 아이스크림 생각나네. 하하하. 예순이더라. 더 깜빡이니까 이른이더라. 정말 눈이. 야 그거 모기 근처에 안 오는 건 줄 알고 공원 같은 데 나갈 때 하나씩 붙이고 나갔잖아 이씨. 5633번님. 제대로 설명을 써놔야 될 거 아니야 팔아 먹었으면. 아 씨바 간지러운데 붙이는 거야 또 나 모기가 하나도 안 오길래 와 씨바 역시 모기 패치 호빵맨 모기 패치로 모기 다 잡아버려 이 모기잡이 새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내가 이걸로 근육 다 잡아버렸으니 이걸 씨바 어째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모기 물린데 붙여가지고 가려움 없애는 거였어 씨 존내 빡쳐 몇 번 사기 당하는 거야 모기 패치 하나 갖고 씨발 거 악동 뮤지션의 나무 시동 꺼먹었네 노을입니다 함께 아